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입니다. 그리고 5일입니다. 오늘 12월의 첫 방송이죠. 저는 역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완장 이종석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제 진짜 2020년이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은 거죠. 그죠? 이제 마지막 달력인데, 제가 2020년 들어올 때 그 얘기를 했어요. 2020에서, 야, 뭐 해가지고 올해는 뭐 특별한 한 해가 될, 뭐 2020 이렇게 2020 겹치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특별한 한 해가 돼버렸어요. 그죠? 예, 아마 인류 역사상 그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해들이 있잖아요. 아주, 아주 그런 해가 될 거가 분명하겠죠, 그죠? 예.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예, 확진자가 600명이 이제 넘어섰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특히 서울 이쪽은 오늘 저녁부터 사실상 저녁 9시부터는 예, 불이 꺼진 도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날씨는 계속 추워지고 있죠. 더 추워지겠죠. 그럼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데, 야, 이게 진짜 요번 겨울만 어떻게 내년 한 2월에서 3월 초까지만 잘 우리가 버텨내면 이제 어느 정도 버텨낼 것 같은데, 그죠? 이제 진짜 마지막 고비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저도 그렇게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경각심이 많이, 예, 약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진짜 내년 2월에서 3월 초까지만 요번에 진짜 한번 잘 버텨내면은 최대한 잘 막아내면 어느 정도 이제 넘길 것 같은데, 저부터라도 경각심 잘 갖고, 여러분들도 제가 저번 주 방송 끝날 때 그 얘기했잖아요. 1차 코로나 때는 남의 코로나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남의 코로나가 아니라 내 코로나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뭐 저희는 또 주식을 하는 사람이고, 요즘 시장은 뭐 이거 뭔지 모르겠고, 그죠? 예, 하여튼 같이 고민해보자고요. 전화주세요. 02786-1021023 무료문자 03-3366-8288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주시기 바라고요. 상품권 항상 전화해서 두 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드리고 있죠. 어떤 분이 되셨나 한번 볼까요? 문자에서 8463님 되셨고요. 전화해서 9630님, 9964님 되셨네요. 집으로 배달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뭐 저는 뭐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게 또 제 임무고 방송하는 거죠. 여러분들 전화 지금부터 주시기 바라고요. 전 잠시 후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래요. 예, 지금부터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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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반장님. 어디서 누구세요? 네, 반포 사는 박경호라고 합니다. 박경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세가? 이제 60대 초반입니다. 주식 경영은요? 한 2년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경원님. 그래요, 우리 경원님. 지금 이제 12월이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달이에요, 그죠? 2020년. 그렇죠. 2020년 네. 이렇게 경원님은 제일 TV 소리를요, 아예 안 나게 해주세요, 경원님. TV 소리를 아예 안 나게. 예. 네. 저 제 소리만 듣게요. 경원님은 2020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갇혀 살았다 그럴까요? 같이 살았다? 갇혀 살았다? 네. 갇혀 살았다, 진짜. 그죠? 너무 갇혔죠? 네. 아우, 지겨워. 내년에는 괜찮아지겠죠? 아우,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오래 갈 것 같으세요? 그럼 내년에도 계속 갇혀 살아야 되는데 안 돼요.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반장님 마구 주식 좀 더 좀 신경 쓰려고요. 그래요, 우리 경원님. 일단은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SKDND요. 아, SKDND요? 매수가 얼마요? 42,000원. 비중은요? 한 40%입니다. 아이고. 예. 또요. 그다음에 코리아 센터. 네, 코리아 센터요. 예. 8,900원. 예. 20%. 예. 하나 마이크론. 네. 8,000원. 예. 20%. 네. 그다음에 포스모 신소재. 네. 15,000원에 10%. 예.
SK D&D를 제일 많이 갖고 계시네요? 네. 그래요. 하나 좀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네. 뭐 이거 뭐 압도적으로 SK 뭐 D&D가 제일 높다 보니까 예. 네. 그죠? 근데 일단은 SK D&D를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제가 금년에 이렇게 뭐 보다 보니까 이 회사가 뭐 부동산 쪽도 많이 하지만 이쪽에 또 에너지 팩트나 그다음에 뭐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이 회사가 사업을 좀 확장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 SK D&D라는 회사가 요즘 들어와서 다시 조금 화제가 됐죠. 근데 실은 이게 2015년도에 상장할 때 화제가 됐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SK D&D 일부러 주봉을 켜놨는데요. SK D&D라는 회사가 2015년인가 그때 저거를 했어요. 그때 이 상장을 했는데 그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세요. SK D&D가 2015년도에 상장할 때 반짝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그 다음에 쭉 빠져서 계속 예 전혀 힘을 못 쓰다가 요번에 반짝했어요. 이게 거의 그러니까 상장하고 잠깐 반짝한 거 빼고는 5년 동안을 잠자고 있다가 이번에 반짝했어. 이 회사가 왜 제가 2015년 상장할 때 반짝했냐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워낙 2015년도에 상장할 때만 해도 대기업에서 부동산 쉽게 말하면 건물을 관리하고 무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임대 사업을 하고 이런 데를 회사를 상장한다는 거는 그때만 해도 거의 상상을 못했어요. 예. 그런데 SK에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게 상장을 한대. 그래가지고 그때 다들 야 저런 회사가 상장을 해서 주가가 과연 괜찮을까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거 상장할 때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의견이 갈렸어요. 근데 상장하고 나서는 맨 처음에 얼마 동안은 반짝 좋다가 그 다음에 다시 빠지면서 그 다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까지 거의 별 볼 일 없던 회사였어요. 이 회사가 왜 별 볼 일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좋은 회사인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회사에 거의 지금도 그렇고, 뭐, 요번에 반짝한 건 왜 반짝한지 아시죠? 좀 재생 에너지 때문에. 예, 맞아요. 풍력. 풍력하고 네. 신재생 에너지 그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 회사가 네. 뭐 이 땅도 뭐 하고 뭐 개발하고 이 디벨로핑 하는 회사니까 얼마나 이런 거 좋겠냐.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반짝하고 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리면 잘 보셔야겠지만 이 회사는 워낙 부동산 쪽에 수입이 절대적인 회사입니다. 혹시 이 회사의 부동산 쪽 수입이 이 회사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매출이? 거의? 거의 한 80%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예, 80% 이상 돼요. 그런데 요번에 네. 신재생 쪽으로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회사에 공부를 좀만 해보시면 아셨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엔 제가 그래서 이 회사 주가 움직일 때도 야,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였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있어 뭐 지금 신재생 얘기하잖아요. 풍력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네. 이 회사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매출이? 거의 그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발전소를 갖고 있어가지고. 예, 이 회사 매출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2-3% 되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70-80%는 부동산에서 나오는 회사고 2-3% 정도가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풍력, 뭐 신재생 이쪽에서 나와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아니 70-80%는 이렇게 되던 회사가 갑자기 2-3%짜리 한 3-4% 되나 뭐 한 그 정도 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70-80% 때문에 안 움직이던 애가 2-3% 때문에 움직여요. 이렇게.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좀 웃기지 않나요? 아니 뭐 앞으로 뭐 계속 가겠대. 글로 계속 가겠대. 뭐 하겠대. 근데 아니 이게 뭐 작은 회사면 그래도 제가 양보할게요. 아니 작은 회사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근데 SK D&D라는 회사 작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큰 회사에 70-80%의 절대적인 수입이 그럼 얘네가 2-3년, 3-4년 안에 부동산 쪽이 확 죽고 얘네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늘 거로다 저는. 어마어마하게.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회사의 매출이 한 부동산이 70-80% 되는데 그럼 2-3년 안에 뭐 부동산이 한 20-30%로 줄고 신재생이 막 한 50-60%라고 될 거라고 보세요? 매출이?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다음 신재생이 신재생하고 R이
S하고 해가지고 한 30%는 되지 않을까요? 아, 30%요? 네. 하,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글쎄 뭐 2, 3년 뒤에 얘기를 다시 나눠봐야겠지만 전 2, 3년 뒤에 얘네가 매출 2, 30% 절대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요, 회사들은요 모두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예, 저 특히 주식시장에서요 그 말이 진짜 많이 쓰여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기업 측에서 따진다면 뭐 이 회사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행태나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행태가 대부분 어땠냐면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스타일이에요. 뭐냐? 뭐 하나 국가에서 한대, 뭐 하나 정책으로 한대 그러면 다 우리도 해요. 우리도 몇 년 뒤에는요 엄청나게 늘릴 거예요. 막 이런다면 주가는 막 올려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딱 보잖아요. 그럼 그대로 되는 회사 거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너희 왜 그때 거짓말했어? 그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하지만 너희 왜 그때 거짓말했어? 이래서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되겠죠. 왜 못 물어요? 왜? 아, 우리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 계획은 잡을 수 있잖아. 계획대로 안 됐다고 뭐 그게 뭐 잘못된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1990년대 후반에 IT 버블 날 때도 그랬고 뭐 바이오 황우석 사태 때 그때 뭐 그런 바이오 때도 그랬고 뭐 때도 그랬고요. 그 회사들 뭐 물 들어오면 배 젓는다고 노 젓는다고 우리나라 대부분 하는 애들이 뭐 하면은 뭐 국가에서 뭐 한다 그러면 뭐 전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한다 그러면 아 우리도 그 사업 할 거예요. 몇 년 뒤에 그래서 그 사업이 엄청 많이 커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가 쭉 뛰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진짜 1, 2년, 2, 3년 뒤에 그 회사가 그렇게 됐냐 보면 거의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회사에서 밝힌 대로. 그런데도 그거에 대한 책임지는 회사는 단 한 회사도 없어요. 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 계획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회사의 매출 7, 80%가 갑자기 뭐 풍력이 해가지고 뭐 몇십 프로가 확 늘까? 글쎄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밝히지만 저는 몇 년 뒤에 보면 아닐 거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도 문제는 뭐야? 이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안 움직이던 회사가 진짜 2, 3% 그 매출이 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니까 반짝하고 같이 움직여. 근데 어느 정도로는 모르는데 이게 이 큰 회사가 이렇게까지 움직여요. 이걸 뭐 주봉으로 보니까 이렇지만 일봉으로 보시면 더 할 거예요. 일봉으로 보시면요. 예. 아예 움직이지도 않던 회사가 정부에서 이제 풍력 우리 좀 밀어줄게 그랬더니 갑자기 훅 올라요. 훅 올라요.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뭐 얼마나 앞으로도 계속 실천적으로 밀어줄지는 저는 그건 뭐 저도 모르죠. 우리가 다 같이 지켜보고 그대로 잘 돼야죠. 그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도 잠잠하는 회사가 정부에서 그린 뉴딜 앞으로 몇 년 뒤까지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아, 그럼 우리도 할게요. 쭉 주가. 글쎄요. 이 회사가 지금 싸다고 보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싸다고는 안 보여요. 아, 뭐, 지금 뭐, 주식시장 좋으니까 뭐, 아, 이거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수급으로 해서 하면 건 뭐, 저는 뭐, 그러면 그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뭐, 수급으로 계속 올리겠다 하면요. 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수급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분명한 건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는 지금 분명 싸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회사의 7, 80%짜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나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 네. 테슬라 주가 많이 가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돈이 많이 남는 장사를 할 것 같아요? 거의 안 남는 장사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안 남겠죠? 예, 맞아요. 거의 안 남아요. 그 회사 이익률이, 그 회사가 이익률이 한 1, 2% 되나? 그 회사 이익률 진짜 형편없습니다, 테슬라. 그런데도 주가 왜 그렇게 가냐? 그나마 테슬라는 그래도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전기차가 주 매출이잖아, 거의 다. 그게 어떻게 앞으로 되겠다. 그거니까 그나마 인정을 해준다고 칠게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회사 버는 거에 7, 80%가 지금 그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쭉 7, 80% 이상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나온 거고요. 부동산 임대를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요. 이 회사의 구조상. 그런데 2, 3%만 3, 4% 되는 애가 갑자기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몇 년 뒤에. 글쎄요, 제 머리는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작은 회사도 아닌데 그렇게 획기적으로 어마어마한 매출이 막 늘까? 글쎄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으로 따진다면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주가 오를 때는 뭔 말을 해도 다 믿겨요. 사람들한테. 예, 그게 또 문제예요. 뭐냐면 주가 오를 때는요. 어떤 뭐 꿈에 붙은 얘기를 해도 지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가 오른 회사들이 우리 앞으로 더 이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잖아요. 왜?
아니 오를 때 그러니까 잘 되는 집에 가서 못 말해도 다 덕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집에 가서는 좋은 말 해준다고 해봐도 뭐예요. 다 곱깝게 듣잖아요. 아닌가요 선생님?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으로 지금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글쎄요. 여기서 이거를 40%씩이나 가져간다? 42,000에? 저는 너무 위험해 보여요. 제 경험상. 그래서 예, 저는 이거는 웬만하면은 저는 비중을 확 줄여놓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게 내년에 살아남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그냥 잘 참고하시기 바래요, 선생님. 아시겠죠? 예, 그래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로인데요. 하나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매수가가 8,000원 정도 돼요. 매수가 8,000원 정도 되는데요. 글쎄요. 매수가 지금 뭐 이게 뭐 하나마이크로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까지는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안 오른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요번에 어떤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많이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회사들 요즘 평가할 때 이 회사가 좋아서 올랐습니다라는 말은 솔직히 못 하겠어요. 왜냐? 요즘 이런 회사들 많거든요. 근데 이건 이 회사가 그런 게 아니라 시장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시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시장이 조정받거나 꼬꾸라지면은 이 회사도 같이 꼬꾸라질 거예요. 시장이 뭐 계속 지금같이 막 어마어마한 버블을 계속 형성할 거다. 그럼 뭐 이 회사는 건전할 거예요. 주가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이게 버블이 꺼지냐 안 꺼지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보다는 이 회사가 오른 이유도 그런 버블 때문에 올랐고 지금 버티는 것도 버블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고 버블이 더 형성된다면 이 회사 주가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버블이 형성이 이제 멈추고 이제부터 뭐 내년에 모습이 바뀌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회사 주가도 같이 밀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회사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로 설명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8,000원인데 일단은 뭐 선생님께서는 내년에 시장이 계속 쭉 버블로 튀어나갈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세요? 버블로 다 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조금 이제 뭐 조정은 좀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조정.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약간은 소극적인 마인드로 보셔야 돼요, 선생님. 아니 뭐, 이제 이 회사가 비메모리 회사다가 보니까 네네. 삼성전자한테 또 벤더로도 돼 있고 그래가지고 아 삼성전자 벤더? 네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펀더멘털이 괜찮은 회사로 저는 봐가지고 아 괜찮긴 해요. 괜찮은 회사는 맞아요.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게 펀더멘털 괜찮아서 올라온 거는 아니라는 거야. 아. 예, 이거는 버블이 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뭐 이 회사가 그럼 이렇게 돼서 막 저렇게 되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빠지더라도 뭐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서 조정받고 막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근데 사신 가격 때문에 8,000원이면 사신 가격이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나중에 다시 혹시라도 버블을 보신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뭐 아 이거 되게 왜 이런 회사를 하셨어요? 이건 아니에요. 형원님 아시겠죠? 뭔 말씀인지.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리아 센터인데 이 코리아 센터는 그냥 제가 시간상 차트로 빨리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신규 상장 패턴상 보면은 지금 신규 상장 패턴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얘는 나중에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9,000원대가 저건데 9,000원이죠. 여기가 9,000원. 예. 여기인데 지금 여기가 그 좋은 패턴으로 가는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선이에요. 요 9,000원이. 근데 얘가 일단 여기를 한번 뚫어냈잖아, 갭으로. 근데 다시 일단은 내려왔죠. 갭으로 뚫은 거 갭으로 내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근데 요번에 다시 올라가면 얘는 요 갭 메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 요게 메꿀 거예요. 왜냐면 요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제가 봤을 때 요렇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한 20% 정도 8,900원, 9,000원 정도에 들고 계시는데 제가 요거는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왜냐면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요 갭을 나중에 요번에 돌려세우면 여기 갭 메꿀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예, 네, 위 상승으로.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저 뭐 한 만 1,000원, 2,000원까지는 가 볼 만하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마지막 코스모신서재인데요. 코스모신서재 같은 경우에도 비중이 한 10% 정도 되시네요. 15,000원 정도 되시는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냥 차분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지금 뭐 버블이 낀 것도 아니고 조정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그냥 지켜보셔도 왜냐하면 지금 일단 트렌드는 좀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애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비중도 나쁘지 않고 하니까 요건 그냥 홀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경원님 전화주셔서 네.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0-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셔서 저하고 또 상담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두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서 누구세요? 아, 김혜성, 황성균입니다. 황성균님? 예. 네, 반갑습니다. 황성균님. 연세가? 50대 후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한 3년 됩니다. 그래요, 성균님. 아, 일단 먼저 성균님. 성균님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 자, 한국파마. 아, 한국파마요? 어, 매수가 예. 얼마요? 어. 아, 3만 300원에 10%. 아, 예. 오. 네. 대우자동차, 대우부품. 아, 대우부품, 예. 3,400원에 10%. 네. 올릭스. 예. 82,000원인가 20%. 예. 고시세 종목. 알겠습니다. 좀 생소한 종목을 갖고 계시네. 예. 왜냐하면 나머지들은 그렇게까지 생소한 건 아닌데, 예. 좀 생소하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을 하나 갖고 계세요. 올릭스가요. 파마요. 아, 파마. 네. 워낙 파마면 에스텍 파마가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한국 파마. 예. 네. 이 한국 파마라는 회사 사신 거 보면은 이거 상장한 지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을 텐데. 그죠? 예. 오, 예. 이 회사 이거 뭘 아, 혹시라도 이거 공부하고 사셨어요? 아, 방송 보고 샀는데. 아, 방송 보고요? 예. 방송 보고 어떤 부분이 좋으셔서 이거를 사셨어요? 아, 괜찮다 켜갖고. 어떤 부분이? 예. 아, 좀. 예? 아니, 좀. 괜찮으니까 올라갈기라고 이렇게 해갖고. 아, 괜찮으니까. 근데 아니, 뭐 괜찮다 그랬는데 뭐 괜찮다보다는 그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야. 어떤, 아, 나 이거, 이게, 왜냐면 뭐 방송에서 다들 괜찮다는 거 얘기는 많이들 하잖아요. 여러 종목들을. 예. 근데 이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이 종목을 셀렉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아, 이 부분이 난 딱 귀에 꽂혔어. 그런 거. 아, 근데. 이렇게 사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공부는 안 하고 일단 저렇게 먼저 사고 이래. 아, 그래요? 조금 실수를 해갖고 아, 먼저 하고. 왜 실수는 왜 실수라고 생각하신 거야? 아, 이제 하고 보니까 좀 떨어지니까 아, 이거 뭐. 아, 사고 좀 더 바로 쭉쭉 빠지니까 아, 뭔가 아, 내가 좀 알아보고 갈 걸 좀. 이 회사가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예?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이름이? 파마잖아요. 아, 제약회사예요. 네, 맞아요. 제약회사예요, 이 회사.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 회사가 그렇게 되게 익숙하지는 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일반인들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약을 만들어요. 아. 예. 네, 왜냐하면 뭐 정신신경 쪽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예. 네. 네. 그리고 뭐 항암도 좀 뭐 하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문의약품 쪽을 은근히 얘네가 만들어요. 그래서 네. 이 한국화파마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하고는 그렇게까지 상관이 많이 연결된 회사는 아니야. 그런데 이 회사가 요번에 주가 올라간 거는 왜 그런지 아시죠? 모르세요? 예. 아, 진짜 이거 모르세요, 요번에? 예. 이 회사 올라간 거는 이 회사 그 만드는 게 코로나 치료제로 뭐 인도에서 임상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유명했잖아요, 기사. 아. 안 보셨어요? 그것도? 예. 예. 얘네, 실은 얘네가 만드는 게 그게 뭐였냐면, 이, 우리, 베타디닉이라고 아세요, 혹시? 아니에요. 아, 그거 모르세요, 베타디닉? 예. 이 베타디닉이 뭐냐면은, 군대 가면 옛날에 아끼지끼 빨간 약 썼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도 뭐, 약통 의무병이었으니까, 미생병이었으니까, 저도 많이 쓰는데, 이제 빨간 약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소독하고 할 때는 베타디닉 액을 써요, 저희는. 그, 이, 거지에, 그걸 볼에다 해놓고, 베타디넥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빨간 약이라고 하는데, 잘 보면 빨간색이 아니에요. 예. 빨강보다 와인색에 가까워요. 예. 네, 그게 소독을 해요.
예.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꼬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이 수술포 내고요. 그 베타딘 액 이렇게 해가지고 쫙 발라놔요. 왜냐하면 그게 소독을 해. 그 다음에 꼬매기 시작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 그 할 때. 얘네가 그 베타딘 액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인도에서 뭐 해가지고 그 베타딘 액이 그게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거 임상 이런 거 때문에 그때 그 빨간 약이 코로나 치료제가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사 막 떴던 거 못 보셨어요? 몇 달 전에? 아, 못 봤습니다. 아, 그때 되게 많이 나왔는데. 예, 그래서 아. 얘네가 그거와 관련돼서 그거를 만들어, 근데 얘네만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그것 때문에 해서 주가가 올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잠깐 반짝한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빠지는 거야. 근데 아, 그럼,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그렇게 장사를 아주 잘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왜냐면 예. 얘네가 그 제가 일반인들을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봤을 건데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 한국 파마라는 회사 잘 이름 못 들어봤잖아요. 왜냐면 이 회사가 작은 회사예요. 제약사 중에. 규모가 아. 작아요. 규모가 작으면 이 회사가 스스로 R&D 같은 거 해가지고 무슨 신약이나 이런 걸 개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 손익이 안 되니까 자금은 부족하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은 보통 우리 옛날 아 뭐 옛날도 아니었죠. 뭐 계속 몇 년 전까지도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외국의 제약사들 같이 클 수 없었던 이유가 뭐에 그래? 우리는 신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복사. 맞아요. 그거 영어로 제네릭이라 그러죠. 복사하는 예. 거. 그죠? 복사약. 얘네 쉽게 말하면 제네릭 하는 회사였어요. 왜? 작으니까 만들 돈이 없어. 뭐 뭘 어떻게 자기네가 연구 개발을 해? 할 게 없거든. 그러면 그렇게 제네릭 하면은 남의 거 복사해서 하면은 이익률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 이 수익이 떨어지지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 이 회사는 이익률이 별로예요, 실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전문 의약품이니까 어느 정도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수요는 조금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매출은 나와요. 그런데 그 매출이 커지겠어, 안 커지겠어? 크지는 그렇죠 맞아요 안 커져요 이 회사 구조가 제네릭이래서 제네릭인데도 전문의약품 제네릭이니까 팔리긴 팔려 그런데 뭐 전문의약품에 일반의약품 같이 확확 그러게 돼요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예. 복제약은 아무리 뭐 전문이라도 제네릭 가지고 뭐 그거 얼마나 남겨먹어 다른 애들도 만들어내는데 제네릭은 말 그대로 특허가 끝나가지고 너나 나나 다 베껴도 돼 이 소리가 제네릭인데 아니에요? 그럼 아, 다 베낄 예. 거 아니야. 뭐 웬만한 제약사들도 얘네 만드는 거 얘네만 안 만들 거 아니야. 다 어느 정도 만들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그러면 얘 얘네들은 많이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란 측면에서는 이 회사는 별 볼 일 없는 회사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회사는요. 실은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예. 투자란 측면에서. 근데 아마 그 말씀하시는 분은 그 베타딘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코로나 치료제로 해서 베타딘 해가지고 뭐 지금 그 이후에 소식 들려요? 들으셨어요? 아니요. 저도 못 들었거든요. 지금 아직. 저도 그렇게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워낙 코로나 치료제 다들 워낙 코로나 터졌을 때 선생님도 기억나시죠? 2월, 3월에 코로나 터졌을 때 막. 그죠? 그때 예. 올해 안에 코로나 치료제는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거의 다 매스컴에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그런데 코로나 치료제 올해 나왔어요? 지금 12월 이제 거의 며칠 안 남았는데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예.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부분? 아, 예. 되게, 아니 저만 이상한 건가? 아니 다들 코로나 터지자마자 올해 안에 코로나 치료제는 가능할 거다라고 매스컴에서 막 신문에서 뉴스에서 맨날 얘기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나만 기억나는 거야? 기억나시지 않아요? 계속 얘기했던 거? 뭐 백신은 내년 정도고 코로나 치료제가 먼저 나옵니다. 올해 안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얘기 매스컴에서 맨날 떠들지 않았어요? 뉴스에서? 아, 못 들었는데요. 올해 백신도 뭐 진짜 한번 10년도 걸린다. 아니요. 코로나 터지자마자 맨 처음에 코로나 치료제는 올해 안에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계속 떠들었잖아. 근데 올해 지금 코로나 치료제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나만 기억하고 나만 아니 나는 되게 이상하던데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코로나 치료제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아유 워낙 민감하니까 얘기 안 할래.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저기 뭐야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 상장 패턴으로 보면은 분명히 예
지금 현재 나쁜 패턴은 아니에요. 뭐 코로나 치료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좋은 패턴으로는 들어갔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 같은 경우에 좋은 패턴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 17,000원 보이시죠? 17,000원을 예. 지켜내야 돼요. 꼭. 그리고 이 위로는 얼마예요? 22,000원이야. 이 22,000원. 지금 얘 22,000원에서 조금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 여기는 지금 애매해. 이 구간이. 그러니까 뭐냐? 22,0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애매한 구간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얘가 17,000원이구나. 17,000원. 17,000원까지는 애매한 구간이야. 근데 만약에 얘가 다시 여기를 뚫고 나간다. 다시 뚫고 나간다. 그럼 얘는 일단은 신규 상장으로 다시 좋은 패턴이 되기 때문에 계속 좀 더 지켜보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17,000원을 뚫고 내려간다. 그럼 얘는 뒤두돌아보지 말고 파셔야 돼요. 아,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이때 17,000원 깨질 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럼 예. 고생하시게 돼요. 아시겠죠? 예. 예. 17,000원 깨지면 파신다. 그것만 일단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예. 특별히 아주 괴롭진 않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예. 위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2,000원, 여기 22,000원 맞았죠? 예. 22,000원을 뚫어내면은 좀 더 지켜보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 예. 그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차트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올릭스도 요번에 뚫고 나갔어요. 그죠? 예. 요번에 뚫고 나갔는데 글쎄요. 뭐 이게 회사가 좋다라고 해서 올랐다기보다는 저는 이거 수급인 것 같거든요. 솔직히 수급인 것 같은데 예. 매수가가 82,000원? 예. 82,000원이면 얘 저거 얘 지금 이거 환상 가격으로 하면은 41,000원 아닌가요? 예예예. 예. 맞죠? 41,000원. 예. 환상 가격으로는 41,000원이거든. 예. 아 글쎄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제 슬슬 이거 손 대셔야 될 것 같은데. 요번에 예. 아... 이거 수급이 많이 영향을 또 미친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얘가 예. 그렇게 해서 한 것도 있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그것도 있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욕심 너무 안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올릭스. 예. 아, 예. 예 왜냐면 이거는 요번에는 손 대셨으면 좋겠어. 예. 하여튼 올해 안에 무조건 대세요. 아시겠죠? 예. 예. 예 올해 안에 되시는 걸로. 대신 뭐 너무 막 급하게 막시 월요일 날 해야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올해 안에는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그래도 예. 일단은 매수한 가격에서 수익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은 버틸 수 있어. 그리고 대우 부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혹시 사셨나요? 아 그때 한참 그 수소차 그 하고 엮인다 해갖고 그래갖고 좀 아 그래요? 예 그때 체육도 또 고점에서 갖고 그지를 붙었죠. 그래요. 대우부품은 제가 이거는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알 거예요. 예. 대우부품은 제가 옛날부터 많이 소개해드렸죠. 예, 이거 상담할 때 자세하게 해드렸죠. 제가 대우부품은 옛날부터 이거 탐방을 많이 갔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 올라갈 때도 그래서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대우부품에서 힌트 얻어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 아마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회사를 좀 알긴 알아요. 근데 대우부품은 그렇게까지 매력 있게 지금부터 보신다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거든요. 이게 뭐 시간 때문에 예, 제가 길게는 얘기 못하는데 일단은 예. 웬만하면 이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 좀 안 되더라도 정리하시는 쪽 아니면 매수 좀 더 기다렸다 그냥 매수가 쪽 그리고 물은 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거는 뭐 너무 매력 있게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예. 진짜 한 내년 2월에서 3월 초까지 진짜 코로나 조심하세요. 여러분 잘 넘기면 예. 될 것 같으니까. 아시겠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 받는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3-336-8288 아마 여러분 이번 주에 아마 짐 로저스라는 분이 뭐 이거 얘기했던 것들이 요즘 많이 회자가 돼서 좀 보셨을 거예요. 그죠? 짐 로저스 우리나라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죠? 예. 워낙 한국 시장을 되게 좋게 본다. 자기 몇 년 전에. 그죠? 예. 2, 3년 전에.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국 시장 뭐 좋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요번에 얘기한 거 보셨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나는 이제 한국 시장을 버블로 본다. 그런 분들의 경고가 뭐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안 나온다 그래서 아우 틀렸어라고 말하기는 좀 뭐 어떤 분은 뭐 아 그 사람 틀린 부분도 있어 아 뭐 그쵸 틀린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크게 봤을 때는 거의 모든 맥을 다 맞춰 왔다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냐면 빚으로 지금 지탱하고 있는 사회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 뭐 그거 우리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주식시장을 봐도 신용이 뭐 얼마인지도 보시고 그거 다 빚이잖아요. 전부 다. 그죠? 예. 지금 요즘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 사연을 보면서 저는 카드 돌려막기가 기억이 나요. 카드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가 저희 젊었을 때 저 뭐 이렇게 군대 입고 할 때 그때 시절에 카드를 되게 많이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젊은 친구들이 카드를 왜 뭐 직업이 뭐 변변치 않아도 그때 카드 막 발급해 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02년도에 카드 LG 카드 사태 그게 터지면서 이제 터졌는데 그 전까지는 카드 막나 만들어. 여러분 기억 나실 거야. 길거리에서 그냥 막 아무나 쓰기만 하면 카드 나오고. 그래서 그때 카드 뭐 7개, 8개씩 막 다 발급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 친구들한테. 야, 군대 있을 때도. 야, 너희 카드를 왜 이렇게 많이 발급받냐? 그랬더니 이 바보. 야, 이 카드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 카드로 알겠어. 근데 이걸로 어떻게 다 해? 야, 왜 내 돈으로 하냐? 어? 카드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그게 카드 돌려막기였어요. 야, 이 카드에서 결제를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때 야, 진짜 사람들 머리가 이렇게 발달하는구나. 근데 카드 돌려막기로 야, 이 카드 이렇게 해서 요걸로 요거 맞고 요걸로 요거 맞고 해서 계속 쓰는 거야. 진짜 잘 썼어요. 그래서 맨날 뭐 우리 회식 나가면 막 맨날 술 사고 막 하고 야, 아 카드로 야, 지 돈 없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근데 그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빚이 계속 하면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늘 때가 딱 되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카드 하나가 터집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우르르 다 터져버려요. 그게 카드 돌려받기의 끝이에요. 왜? 결국 빚으로 한 거는 처음엔 즐거워요. 왜? 내 돈 아니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빚으로 해서 와, 나 돈 야 펑펑 쓰고 내가 너무 즐겁거든. 그런데 결국 그 빚은 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될 때 카드 첫 번째 카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터집니다. 그때까지는 몰라요. 왜? 즐겁거든. 쓰는 게 즐겁고 쓰는 게 즐겁고 사고 싶은 거 막 사거든. 짐 로저스가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채로 지금 지탱하고 있는 우리 사회다라고 한국 사회다라고 한 게 이건 다들 여러분 경종을 울리는 거라고 전 봐요. 지금 솔직하게 다 빚이잖아요. 아닌가요? 결국 지금 쓸 때는 즐거워요 다들. 근데 그 빚이 결국 터지기 시작할 땐 도미노로 다 터집니다. 결국 카드 돌려막기에 지금 확대판이에요. 그걸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사람들의 이 경고를 잘 들어보시기. 왜? 야, 저는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 카드 그렇게 쓰다가 그래도 결국 이거 다 빚인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일 터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야, 괜찮아, 괜찮아. 근데 결국 터지더라고요. 왜? 빚이거든요. 내 돈이 아니라 빚이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뭐 전 모르겠습니다. 전 제가 아는 것만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의정부에 사는 임영광입니다. 의정부에 사시는 임영광입니다. 임영광? 예, 예. 의정부에 사신 임영광이 요즘 그 유명한 그분하고 뭐 일가친척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래요. 연세가? 40대 후반입니다. 주식 경영은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이요? 그래, 영광님. 우리 영광님. 좀 전에 혹시 제가 했던 얘기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 카드 돌려막기의 확대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좀 이게 공감이 가세요? 예, 공감합니다. 그래요? 요즘 보시면 진짜 너무 카드 돌려막기하고 유사하지 않아요? 전 네, 요즘 그렇지. 예, 그거를 너무 카드 돌려받기 확대판을 보는 것 같아서 요즘 사회를 보면. 그래요. 우리 영광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동국제약이고요. 동국제약 매수가 얼마요? 예, 25,600원에. 25,600원에? 예, 30%고요. 예. 한일진공. 네. 1,618원에. 네. 예, 25%. 네. 소마젠. 네. 22,300원에 10%. 네. 콜마 BNHC 예. 49,900원에 10%. 예. 네. 되게 걱정되는 주식 하나를 갖고 계시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걱정되는 주식이 있어요. 비중이 작진 않은데 혹시 주식 1년 하셨다 그랬죠? 예, 예. 지금 죄송한데 이 종목들 선정한 기준이 있나요? 그냥 솔직하게, 예. 뭐 딱히 그러니까 방송 같은 거 좀 보고, 예.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입을 한 거죠.
추천받고 하는 거 그런 거고. 예. 그래요. 근데 네. 다른 거는 다 그래도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영광님이 주식 1년밖에 안 하셨다 그랬는데 사시면 안 되는 주식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한일진공이요. 예. 이거 한일진공 이 회사 네네. 사신 이유가 솔직하게 뭐예요? 이게 방송에서 한번 그 추천주로 나와서 그때 이제 진입을 했죠. 이 회사가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 혹시 선생님 아세요? 그 휴대폰이나 뭐 카메라 렌즈 같은 거 뭐 코팅 기계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얘는요 이름에 다 나와 있어요. 이 회사가 한일 진공이잖아요. 진공. 네네. 네네. 이 회사 진공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아. 그래서 한일 진공이에요. 진공 장비라는 게 뭐 렌즈 만들고 할 때 그런 거 쓰이는 뭐 이렇게 진공 상태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장비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어렵게 말해서 뭐 진공 증착 장비 이런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실은 볼 게 없는 회사예요. 정말로.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잘 보시면 이 회사 주봉 한번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회사 주봉 보시면요. 이 회사가 2016년도에 주가가 반짝했어요. 그다음에 2017에서 18 사이에 잠깐 반짝하고 그다음은 계속 죽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요번에 조금 반짝하고 있어요. 이거 이 반짝반짝할 때가 얘가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반짝했을 때가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요. 그 뭐 이게 뭐 S사하고 뭐 관련되어 있다고 그래서 S도 뭐 납품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회사가 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반짝반짝했을 때는 왜 그랬냐면요. 얘는 비트코인 관련 회사예요. 지금. 아. 왜냐하면 얘네가 비트코인 관련 쪽 암호화폐 있잖아요. 그쪽에 네네. 지분 투자하고 얘네가 뭐 거기 그것 때문에 얘네가 움직인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2016년도에 기억나시죠? 네. 예, 예. 비트코인 난리 났었던 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갑자기 주가 엄청 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 빠지다가 2017년인가 18년 말 초에 비트코인 다시 한번 그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주가 걔네들 움직일 때 그때 움직였어요. 그리고 다시 빠진 거야. 요번에 왜 올랐냐? 요번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들 오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오른 거예요. 아, 그런 걸 생각을 못했네. 얘가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 비트코인 전 여러 번 말하지만 비트코인이 뭐 가능성이 없냐 그렇진 않아요. 비트코인은 앞으로는 점점 좀씩 해서 나중에 쓰일 거예요. 어느 정도 분야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 비트코인은요 아직도 그렇게 쓰이려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요번에도 제가 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번에도 그 뭐 박사방 있잖아요. N번방 사건. 예. 네. 그때 걔네 결제 전부 다 뭘로 했어요? 비트코인이죠. 전부 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검은 곳에다 그러니까 양성화 시켰을 때 양성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검은 부분에 너무 많이 쓰여요 이렇게.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힘든 부분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화폐 지금 현재 뭐 이 현재 이 뭐 나라에서 통용하는 화폐 쓴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영광님도 한참 경제활동 하시는 분이니까 나이가 뭐 지금 생활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당장? 그렇진 않죠. 솔직히 안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안 그래요. 아니 뭐 그렇다고 뭐 5년 뒤에 지금 이 화폐 제대로 계속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불편해요? 그럴까?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중에 어느 분야에 있어서 좀 하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보면은 솔직하게 너무 확대해서 막 뭐 당장 뭐 아니 지금 화폐 그렇게 불편 안 해요. 비트코인 너무 활성화시키고 암호화폐 활성화시키면요 암흑사회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지 무슨 뭐 그쪽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이게 어마어마해서 뭐 아예 어마어마하죠. 근데 암흑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쓰이는 게 현실이잖아. 지금 제가 뭐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N번방부터 해가지고 전부 나쁜 거 뭐 마약 뭐 이런 거 할 때 지금 뭐 우리 그 뉴스 같은 데서 보잖아요. 전부 비트코인 이런 걸로 지금 결제하잖아요. 걔네들 안 걸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는데 굳이 이거를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미국이야 이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얘네 투자 상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나라까지 덩달아서 왜 그렇게까지 그러냐고요. 나는 그건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 요번에도 그래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반짝반짝하고 있는 그 높이가 작아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높이가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비트코인이 이제 옛날 같이 안 먹혀요. 왜? 이때는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랐거든.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막 1억 가지고 뭐 100억, 200억 벌었다는 막 낭설도 들리고 난리도. 그래서 심지어 르포프로에서 진짜 그렇게 번 사람이 있는지 막 그걸 찾아가는 그것도 있었잖아요. 뭐 공중파에서 진짜 비트코인이 그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생각같이 그렇게 옛날같이 와 진짜 대단해? 엄청나? 그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주가 반짝했을 때 저는 이거 털어야 된다고 봐요. 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의 사회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뭔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네. 과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이거 그냥 1600원 정도에 사셨는데 이거는 보시면 요번에 그 비트코인 때문에 순간 반짝한 거예요. 웬만하면 이번에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그냥 무조건 털고 나오세요. 아시겠죠? 네네. 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뭐 주식 먹더라도 이렇게 해서 먹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 쪽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네. 나머지 차트로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25,600원 정도 됐는데요. 요 같은 건 지금 매수가 근처예요. 이번에 예, 다시 거래 재개가 됐는데 일단 제가 요건 손절라인만 드릴게요. 손절라인은요, 얘는 한 2만, 한 2천원 여기 보이세요? 23,000, 23,000원? 여기? 네네. 여기가 깨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가 깨지면 얘는 일단은 다시 상승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승하는데 좀 고생을 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요번에 거래 재개되고 나서 파시는 거 파는 거 보여요? 네네. 예,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요번에 뭐 동학개미들이 잘해서 뭐 외국인들을 되게 우습게 보는데 외국인들 그렇게 우스운 상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역행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은 팔았으면 좋겠고 손절라인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소마젠이죠. 소마젠 같은 경우에도 예, 소마젠 이거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던 애예요. 근데 신규 상장에서 일단 좋은 패턴인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앞으로도 공부할 때 꼭 이런 거 아세요? 예, 이거 보세요.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갭 딱 만들었는데 더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이런 데서 왜 사냐고. 왜? 이거는 맥구로 내려온다고. 보세요. 다 맥구잖아. 하락으로. 근데 이런 거를 왜 이런 데서 사요? 이런 데서 샀으니까 거래가 이루어졌겠지. 근데 나 이런 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더 간다고 했다가 이거 깨질 확률이 훨씬 높다니까 이렇게.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이 지금 좋은 패턴은 잘 지켜내고 있어요. 요번에도. 그래서 일단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아요. 예, 네, 소마젠. 그래서 일단은 현재 매수가가 한 22,300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얘는 더 지켜보셔야 되고 근데 얘는 만약에 여기 10,000원 보이시나요? 10,000원? 혹시라도 얘는 여기 깨고 내려가면 이제 얘는 파셔야 돼요. 예, 그 안 좋은 패턴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잘하면 여기 한번 뚫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뚫고 나가면은 좀 더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 뚫었다 하면은 파실 준비는 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콜마 BNH인데요. 콜마 같은 경우에도 예, BNH도 이번에 예,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이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니에요. 예, 일단 이 정도 뽑았으면 얘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이거는 요번에 사신 것 같거든요. 얘는 종목 교체나 현금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요 가격대에서 손실 없이. 아시겠죠?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 영광님 어떻게 그래도 조금 궁금하신 거는 조금 풀리셨어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주식이 최대한 얘가 왜 올랐을까, 얘가 뭐 때문에 올랐을까 이런 거는 먼저 한번 이렇게 따져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다음에 또 전화주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기 네.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에 주식민원 처리 많은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 이 반장이 필요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다, 뭐 생각을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예, 항상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봐야겠네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누구세요? 저 여기 서울 천호동에 사는 장정우입니다. 천호동에? 네. 장정우. 장경우님. 네. 연세가? 6학년 졸업반입니다. 아, 주식 경력은요?
글쎄요, 전에 한 20년 했는데, 네. 한 3년 끊고 안 하다가, 한 3개월 전부터 다시 그 졸업반 내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제가 천호동 하면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들은 게 기억이 나요. 그 전에 한번 얘기해드렸는데, 방송에서. 네. 그 천호동. 그 아파트 단지 되게 많은 데는 이렇게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네. 그 아파트 단지 뭐 어디 가주세요, 몇 동 가주세요, 몇 단지 가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냥. 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서 저기 내렸는데 거기하고 천호당에서 되게 떨어진대요. 근데 이제 네. 그 택시 한 분한테 지하철에서 내려서 지하철역에서 탄 다음에 천호동 가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천오동 네. 가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한참을 가더래서 아니 여기 바로 코앞인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아니 천호동 가달래니까요 그랬더니 예 천호동 간다고. 그러니까 네. 그 양반은 천오동을 천호동으로 듣고 열심히 천호동으로 달려갔대요. 그래서 중간에 내렸대요. 이거 실화예요. 그러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요. 우리 경훈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심택. 심택 매수가 얼마요? 19,000원에 30%. 19,000원에 30%. 예. 네.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어셀. 43,000원에 30%. 네. 셀트리온. 예. 272,000원에 20%. 네. 아니, 3개인가요? 예. 3개인가요? 예, 3개. 알겠습니다. 심택, 그리고 두산 퓨어셀, 그리고 셀트리온. 그래요. 이 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심택이요? 심택 어떤 부분? 예? 어떤 부분, 심택이요? 심택이, 우리 이 반장님 혼날 이야기인데. 네네네, 뭐요? 공부를 깊이 못하고. 응. 그 실적이나 전망만 그 염두에 두고 샀습니다. 아 그냥? 네. 근데 이 심택이라는 회사가 워낙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네?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IT 부품하고 또 앞으로 전망이 DDR5 전망 때문에 그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 하고 제가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 심택이라는 회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인쇄 회로기판 만드는 회사예요. 기판. 네. 네. 네 우리가 PCB라 그러죠. 근데 이 PCB가 뭐 네. 아시다시피 기판이 해가지고 하는데 얘네는 이 기판을 하는 거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기판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기판의 어떤 일정 부분 파트를 맡고 있는 애들인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얘네 매출 구조는 되게 쉬워요. 워낙 심택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심택은 매출 구조 자체가 PCB하고 FPCB라 그래가지고 일반 그 FPCB는 주로 이 스마트폰하고 휴대폰에 많이 쓰이는 그게 FPCB고요. 예, 말 그대로. 그리고 PCB는 그냥 일반 웬만한 이런 데 컴퓨터 들어가는데 이거 PCB 들어가요. 예. 그래서 얘네들 그 이 기판이 있어야지 뭐 그 위에다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기판 만드는 애들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 이 PCB하고 FPCB가 워낙이 높아요. 매출이. 그런 다음에 일단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혹시 이거 공부 좀 더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부품실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하는 거. 그 부품실장 매출이 그 다음 좀 있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PCB에 FPCB가 많이 잘 팔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그게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 깊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얘네가 그 메모리용 서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메모리용 서버 같은 데 가려면 뭐 그 서버에 들어가려면 그 기판들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죠? 생각해 보셔도.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그 메모리용 서버 같은 데 그런 데 기판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장사가 실은 얘네가 되게 잘 됐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됐으니 어떻겠어요? 막 메모리용 막 이런 게 서버 같은 거 많이 그거 해야 되잖아요. 언택트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얘네가 예,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됐죠. 아, 예. 근데 지난 3분기 네. 그 2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아.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얘네가 워낙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 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에 어떻게 보면 이게 딜레마예요. 이 회사가 실은 회로 기판 만드는 회사라서 실은 전에 회로 기판은 얘네가 그렇게 엄청나게 막 얘네가 대단한 기술력으로 어마어마하게 뭐 독점을 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요.
얘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인적 분할해가지고 워낙 회사가 이렇게 된 거지만 몇 년 동안 인적 분할하고 나서 잘 보셔도 주가가 요번에 그거 전에는 어때요? 주가가 올랐어요? 못 올랐어요? 5년, 5년 동안. 거의 못 올랐죠. 못 올랐죠. 이 소리 무서운 소리일까? 실은 얘는 그렇게까지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막 서버 같은 거 막 이렇게 언택트로 그거 안 했으면 얘는 이렇게 주가가 못 오를 회사였어요. 아. 그래서 올해 실적이 좋았다? 2분기 얘기하셨잖아요. 올해 실적이 왜 좋았을까? 이때 실적들이 별로였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잘 팔리면은 반대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기저효과라 그러죠? 네, 작년이나 재작년 형편없어서 올해 와, 더 크게 보여. 이게 우리 기저효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저효과 때문에 더 좋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경쟁력이 그렇게 있는 큰 회사는 아니에요. 심태기.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번에 엄청 많이 팔아가지고 주가가 쫙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대로 해서 주가가 더 계속 올라가겠냐. 그러려면 더 훨씬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그렇죠. 봤을 때 물론 뭐 코로나 뭐 글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아예 엄두도 못 내진 않고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요? 네. 뭐 요번에 백신에 대해서도 뭐 안전성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네. 2월 달에, 3월 달에, 4월 달에는 백신이 나오기조차 했어요. 안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쨌거나 네, 근데... 뭐 지금 뭐 우리가 어떤 백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뭐 그런 게 그러니까 더 많이 그래도 한 발, 두 발이라도 접근을 했잖아요. 그죠?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 언택트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과연 이때 같이, 올해 같이 주가에 반영이 되겠냐? 그러니까 저는 그게 퀘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빨리 땡겼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좀 빨리 땡겼었다. 작년, 내년 것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심택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여기서 이제 더군다나 19,000원이면 그렇게 좋은 가격 매수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유.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웬만하면 여기서 슬슬 정리하실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아유. 가져봐요. 왜냐면 그렇게 좋은 예. 가격 같지가 않고 얘네 회사에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내년 거를 빨리 땡겼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것까지. 예. 그래서 저는 이거 특히나 얘 같은 경우에는 저거 한 거 아시죠? 예? 얘는 유중한 거 아시죠? 유중. 유상증자 모르세요? 아유. 근데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무슨 공가 현장이라고. 아, 그래서 얘네가 워낙 유증을 해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얘네가 유증을 네. 해가지고요. 작년 네. 올해 좀 주가 오르니까 유증했어요. 그리고 두 번 했어요. 올해 유증을. 네. 두 번 했는데 네. 유증하고 나서 주가가 빠졌어요. 계속. 근데 요번에 네. 지금 시장 요번에 수급 때문에 다시 붙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유증을 안 하는 건 아닌 거. 이 회사가 유증을 하는 건 전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 아니, 유증을 해야지 뭐 생산을 더 많이 해내죠. 거기다 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가가 또 오를 때 유증을 하는 게 맞지 뭐 그럼 주가가 빠질 때 유증합니까? 그럼 유증 누가 참여해요? 당연히 참여 안 하죠. 그러니까 오를 때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고 이 회사가 유증을 해서 뭐 그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쪽에 돈을 쓴다는 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증을 할 정도로 해가지고 뭐 앞으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유증을 한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생각같이 이 회사 같이.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썩 좋은 유증이라고까지는 개인적으로 안 봐요. 그렇다고 유증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했어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좋은 유증 같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미래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더군다나 이 가격대면은 저는 웬만하면 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예, 그리고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인데요. 두산 피어셀도 지금 매수가가 43,000원 매수가 근처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뭐 아시다시피 지금 뜨고 나서 지금 조종이에요, 실은. 뜬 거는 8월, 9월 초까지 떴고, 보시다시피 9월 이후부터는 지금 주가가 멈춰 있습니다. 뭐 물론 네. 여기서 멈추고 나서 다시 재상승을 위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만약에 이게 밑으로 밀리는 순간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밑으로 밀리는 순간은 얘는 35,000원 깨지면 손절해야 돼요. 35,000원. 네. 예, 35,000원 깨지면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요. 두산 피어셀 네. 같은 경우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35,000원 깨지면 손절한다. 요 생각만 네. 딱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마지막 예, 예. 셀트리온인데요. 뭐 셀트리온은 제가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은 빠지면 또 올라와요.
이제는 제가 네. 여러 번 말하지만 뭐 요번에 근데 뭐그이 오너께서 그 인터뷰한 것 때문에 주가가 땡겨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 부분은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코멘트 하고 싶지 않고 이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어찌 됐건 간에 셀트리온이 옛날에 셀트리온은 제가 아니라고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회사는 네. 이제 바이오 회사의 주가 흐름을 따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규모가 커져서 빠짐은 또 올라오고 예 그러는 회사지. 이 회사가 뭐 그렇게 해서 1위 1비 막 이렇게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제 그건 옛날에 셀트리온이었다면 지금은 규모 자체가 틀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 또 올라가면 팔고 나중에 또 빠지면 다시 사놓으면 또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봤을 때 이거 27만 원 정도 되는데요. 글쎄요. 허허허허. 일단은 뭐 회사에서 뭐 되게 많은 걸 밝히고 있으니까 저는 뭐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아직은 뭐 20% 정도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뭐 특별히 그렇게 막 아주 고생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뭘 선택해야 되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3-336-8288. 요즘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린이들이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예, 이 공부에 대한 부분을 공부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방송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중점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고 보시기 바라요. 그래요. 오늘의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디서 누구세요? 네, 광주에 살고 있는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김윤영? 민영이요. 민영님, 연세가? 네, 30대 후반입니다. 30대 후반 주식 경력은? 지금 8개월 정도 됐어요. 8개월이요? 민영님, 네. 그래요. 광주 전라도 광주죠? 네. 근데 사투리를 안 쓰셔가지고. 그래요. 우리 민영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GS리테일. 아, GS리테일이요? 매수가 얼마요? 38,200원. 네. 비중은요? 20%. 네. KMW. 네. 73,000원. 네. 25%. 네. 하이트진로. 네. 38,000원. 네. 10%. 네. AP시스템. 네. 23,900원. 20%. 네. 잠시만요. 한번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AP 시스템 그리고 하이트진로 예. 하이트진로. 이 종목들 중에 어떤 게 저한테 궁금하세요? KMW요? 네. KMW는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네. 이거는 제 옛날 방송을 보시면은 설명이 잘 돼 있을 텐데. 아. 예. 그럼 간략하게 이거 뭐 회사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안 하고 그 네. 궁금한 것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전고점 돌파해서 혹시 9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까요? 9만 원대요? 네. 글쎄요. 그거야 뭐 수급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저는 회사의 본질 가치를 보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제가 KMW는 제가 아마 제 지나간 방송들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KMW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제가 뭐 KMW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안 올기 전부터 5 대장주 얘입니다. 얘밖에 얘가 대장주입니다 하고 진짜 주가 미친 듯이 오르고 그다음에 제가 오르고 나서부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작년 그 7월인가 8월 때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KMW 안 올라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되게 강조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 탐방 가보면 느끼는데 이 회사는 이 정도 주가가 비싼 주가 그러니까 싼 주가가 아니었어요. 예, 이렇게 오르고 나선 이게 싼 주가가 아니에요. 근데 뭐 계속 다들 싸다고 안 간다고. 근데 일단은 뭐 안 가는데 일단 전 지금도 이 회사 주가가 그렇게 싸다고는 안 봐요. 개인적으로 예, 싸다고는 안 봐요. 뭐 수급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수급 때문에 뭐 수급이 붙어서 뭐 좀 더 오른다. 그건 나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 회사는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는 그렇게 싼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뭐 방송에서 말했듯이 이 회사에 대해서 왜 그렇게들 좋게 보지라는 게 제가 캐스션이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근데 예, 뭐 이 당시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매물 소화도 거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치고 했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싸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때 오르고 나서 지금 이 회사는 안 쌉니다. 아, KMW 우리나라에서 진짜 제일 잘하는 뭐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면서 제가 그때 아마 했던 거 뭐 다시 보기에도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예. 이 회사 그렇게 싼 이 당시에는 안 쌌어요. 근데 지금은 이때보다는 예, 안 비싸요. 이때는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다는 덜 비싸요. 지금은. 지금 덜 비싸요. 이때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가격이 너무 싼 가격은 아니에요. 솔직히 예 그래서 이게 뭐 저는 그렇게 해서 주가가 막 고점을 뚫고 나갈 거다 글쎄요 저는 그거는 조금 다시 한번 저도 공부를 한번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예 그 정도로 싼지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싼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횡보하고 왜 자꾸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GS 리테일인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작게는 안 사셨네 이 정도 매수가인데 요 같은 경우에도 죄송한데 이 GS 리테일 뭐 자기가 뭐 느껴서 사신 거예요 혹시? 네 제가 거기 하는 사업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일단 뭐 드론 배달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이렇게 거기 부회장님이 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들어서 샀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이 GS 리테일이 뭐 나름대로 뭐 장사는 된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GS 리테일 올해 장사 그렇게 생각보다 잘하지 못했는데. 네, 맞아요. 네. 슈퍼 쪽에서 그리고 뭐 지금 드론 있어요. 얘기 나왔잖아요. 네. 드론 배달 언제쯤 될까요? 내년에는 그래도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드론하기 좋은 환경 같으세요? 아니 우리나라 드론 환경하기 내가 봤을 때 되게 안 좋은 환경인데 네 맞아요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들은요 드론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캐나다는 네. 왜냐면 뭐가 걸리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산이 많잖아요 네 산이 많고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사시는 곳도 그렇고 집들 따닥따닥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모여 있어요 아파트 사세요? 네 아파트 예를 들어서 뭐 몇 호면 몇, 뭐 100, 뭐 501호면 501호라 그럴게요. 드론이 뚝 해서 501호하고 502호하고 거의 붙어 있는데 601호하고 거기에 정확하게 싹 들어갈 수 있을까 쉽게? 아니 어려울 것 같아. 드론 한 대만 갈까? 그 배달들 하면 드론들 다 떠다니지 않을까? 아 여러 대가 동시에. 아. 그렇죠. 그럼 501호 네. 드론 싹 가면 502호 드론 그 다음에 옆으로 싹 가고 서로 교통 정리해줘?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드론 배달에 대해서 자꾸들 얘기들 하시는데 그거 나중에는 뭐 되겠죠. 뭐 영화에서 나오니까 그런 것들 되겠죠. 근데 이게 몇 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막 드론 배달이 막 지금 미친 듯이 막 지금 뭐 배달의 민족 같이 뭐 이런 그런 데들 같이 될까요? 난 안 될 거라고. 난 이거는 좀 속된 말로 나중에 할 거 그냥 이렇게 맛보기 행사로 조금 보여준 그 정도라고 난 보거든요. 네.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 아니요. 난 되게 궁금해, 진짜.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집에 뭐 몇 호 뭐 아파트 작은 데들 같은 경우에 막 이게 막 붙어 있을 텐데 거기에 몇 호에 어떻게 싹 들어가고 어떻게 싹 들어가고 글쎄요 난 그거 모르겠거든 아니면 뭐 집합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다 드론에 놓겠다 이렇게 하면 또 모르 근데 그럴 자리도 그렇게 쉽지가 않을 텐데 난 그래서 난 솔직히 난 드론 배달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난 모르겠어요 나 솔직하게 그래서 요번에 GS 리테일 GS 저기 뭐야 그 홈쇼핑하고 합쳤잖아요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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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도 말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시너지가 난다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아니 잘 되는데 잘 되는 애들끼리 왜 합쳐? 안 되니까 합치는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근데 안 되는 애들끼리 합친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뭐 아니 뭐 GS 홈쇼핑 뭐 홈쇼핑에서는 뭐 1, 2위 하죠. 근데 뭐 홈쇼핑에 몇 개 있었습니까? 솔직히 뭐 CJ 있었고 해서 뭐 항상 걔네들이 1, 2위 옛날에 다퉜는데 뭐 새삼스럽게. 근데 뭐 그 홈쇼핑 1위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특별히 뭐 압도적인 1위도 아니고 거의 다 비등비등했고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뭐 1위라는 거는 뭐 어떻게 하면 얘가 1위고 어떻게 하면 제가 1위였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둘이 합쳐서 시너지를 낸다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시너지 낼지. 예, 전 진짜 모르겠어요. 이 홈쇼핑 얘네 홈쇼핑하고 얘네하고 시너지 뭐 얼마나 낼진 저는 글쎄요.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많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글쎄 저는 GS 리테일 별로 안 좋게 봐요. 아,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고 나머지 차트로 빨리빨리 하겠는데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예,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도 38,000원 매수가인데요.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도 예, 요번에 뭐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한번 떴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 한번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주식이에요. 실은 얘 같은 경우 얘 움직임 그렇게까지 안 좋은 주식이에요. 워낙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다시 빠지는데 얘는 만약에 지금 38,000원이죠. 네. 얘는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무조건 파세요. 얘 네. 고생할 수 있는 주식이에요. 화이트진로가 옛날부터. 네. 그래서 얘 빠지면 얘 대책 없이 빠집니다. 기간. 그래서 이거는 개인들 그러니까 주식하신 지 8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네. 고생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AP 시스템인데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23,000 예, 이건데 요 같은 경우에만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위험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뭐 이 정도에서 밑으로 막 저렇게 밀릴 만큼 이 회사가 뭐 힘이 너무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요 네 개 중엔 얘가 제일 나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홀딩하고 가보셔도 뭐 특별히 문제 될 것 같지 않고 수익은 좀 나중에 내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뭐 시간 때문에 압축해서 빨리빨리 해드렸는데 어떻게 그래도 도움은 되셨어요? 네. 속이 좀 시원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다행입니다. 민영이. 하여튼 거기 광주도 지금 코로나 그죠 심해지더라는 거 그죠? 네 많이 네 나오고 있어요. 예, 제가 워낙 광주 강의 갈 때만 해도 6월달에 진짜 그때는 광주 청정 지역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몇 개월 만에 확 그죠. 하여튼 네. 조심하세요. 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스피드 상담은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예, 무료 문자도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예, 지금 전화 주시기 무료 문자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뭐 오늘 뭐 이래저래 좀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저는 뭐 그냥 솔직히 뭐 제가 정답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을 말하는 거고요. 저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만 취해 있지 말자고요. 지금 짐 로저스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막 걸리는 게 저도 2007년도 때인가 2008년도 때인가 그 짐 로저스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이 저 사람 뭐 뭘 나이 먹어가지고 뭐 알아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했었는데 그 다음엔가요? 예, 진짜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만큼 성공하고 그만큼까지 현할 땐 그 해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안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젊은이들이요. 나이든 분들의 그런 경험이나 이런 이야기를 절대 경시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글쎄요. 이럴 땐 꼭 필요한 얘기 같아요. 그래요. 다음 이제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한솔롬데코입니다. 025 예, 예, 750 한솔롬데코인데요. 한솔롬데코 예, 이번에 뭐 올라간 이유는 아실 거예요. 예,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한솔롬데코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렇게 올라갈 주식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번에 좀 분위기를 탔어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2,220원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되게 위험한 구간이라고 보여요. 왜냐면 이걸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저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웬만하면은 그냥 조금 수익 나시거나 이러면은 그냥 정리하는 쪽이 어떨까. 이런 때는 안 싸우는 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예, 지금 여기서 정리하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투어입니다. 039 예. 130 하나투어. 예, 요번에 이제 예, 조금 올라오는데요. 예, 뭐 지금 다들 워낙 지금 예, 이 여행에 대해서 갈망하죠. 1년 뒤 상품을 예약하는데 예, 뭐 몇 분 만에 다 소진됐다며요. 어느 여행사.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이제 못 견디고 있어요. 나갈 거예요. 나가 분명히. 근데 이게 좋아져야 나가죠. 좋아하는지는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그거에 대한 반등, 반작용의 반등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그래서 이 반등이 이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예, 그래서 지금 47,600원 50%.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재수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가져갈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그런 반작용에만 기대한 거고, 실은 지금 여행 될지, 언제 될지 아세요? 전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여행 언제 될지, 뭐 내년에는 여행 잘 될까요? 전 바람이에요. 저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진짜 나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바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물량 정리를 좀 해놓고 놓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다음 종목
일진다이아입니다. 081 예, 005. 예, 일진다이아. 저번 주에 이건 제가 한번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그걸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62,000 매수가인데요. 예, 제가 뭐 저번에 그걸 얘기했으니까 거기 다시 보기 하면 바로 나오시니까 예, 굳이 여기에 또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하나손해보험입니다. 000370 하나손해보험인데요. 예, 요번에 보험주 예, 워낙 잠자다가 요번에 지금 올라왔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험주는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면 얘 이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주, 은행주, 뭐 증권주 요런 식으로 요번에 뭐 지금 해서 그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덱스 펀드가 산 거예요. 인덱스 외국인들 인덱스 펀드가 샀어요 거의. 인덱스 펀드 뭔지 아시죠? 사람이 아니에요. 패시브 펀드예요. 이 환율 때문에 들어온 펀드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환율 어떻게 된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믿지 마세요. 이런 매수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매수 때문에 올라온 거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매수에 개인들 따라 들어가요. 조심하십시오. 다음 종목. 예, 아, 텔레칩스입니다. 054450 텔레칩스인데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한번 뽑아요. 그러면 와 하고 이런 데 따라 들어가요. 근데 이러고 나서는 이렇게 하면서 주가 못 내고 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텔레칩스 9,670원인데 아, 이분은 여기인데 아, 이분은 아, 너무 욕심 부리셨다. 실은 이렇게 솟을 때는 파셔야 돼요. 근데 아 이분 파셨을 것 같은데 일부? 왜냐하면 10%면은 이 정도 가격에 사셨는데 10%면은 이분 일부 정리한 거야. 이런 분들이라면. 그러면 나머지 10% 지금 지켜보시는 거니까 그럼 좀만 더 지켜볼게요. 이 텔레칩스라는 회사 되게 재밌는 회사예요. 제가 이거 탐방 가서 옛날에 이거 한 번은 뽑을 회사인데 예, 뽑은 거예요. 근데 이거 조심은 해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 다음 종목. 제이콘텐트입니다. 036-420 제이콘텐트인데요. 제이콘텐트도 이제 바닥에서 고개는 들고 있어요. 바닥에서 고개는 들고 있는데 하, 글쎄요. 이게 이 가격이 위험한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3만 원에 사셨는데 이거 이 가격에 왜 사세요? 이건 아니에요. 위험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 가격에서 얘가 많이 뻗어 나갈 수 있는 미래가 좋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가 좋냐라고 생각했을 때 글쎄요. 저는 이게 넘어야 될 산이 은근 많은 것 같거든요. 제이콘텐트. 옛날에는 제이콘텐트들이 진짜 괜찮았어요. 이거 상장하고 얼마 안 되고 했을 때는 이 회사 되게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런 매력은 저는 없다고 보여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뭐 들고 있어도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좀만 올라오면 정리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본느. 본느하니까 제임스 본드가 기억나가지고요. 예, 본느. 본능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500원 10%인데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한번 시세를 뽑고 빠져서 잠자는 회사죠. 근데 이런 회사들은 보통 시세가 나기가, 그러니까 어떤 뭐 이슈, 뭐 예를 들어서 재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큰 재료들 있잖아요. 뭐 재료성? 이런 게 터지기 전까지는 얘는 잘 못 올라와요.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뭐, 근데 재료가 터져서 올라갈 수도 있죠. 뭐 그거는 몰라요. 근데 그런 거는 요행수잖아요. 재료가 터질지 아세요? 혹시? 지금 이거 7064님?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이 회사의 본질 가치로만 봐야 되는데 본질 가치로는 이 회사는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그냥 이거 뭐 요행수 기다리는 것보다는 손 좀 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다음. 대우조선해양이나 042-660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생각같이 못 오르죠. 예, 이렇게 팍팍팍 할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쫙 땡길 것 같은데 못 오르죠. 버티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계속 버텨낼 수 있느냐예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내년에 이거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틀리다고 말해도 뭐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거는 정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조심하게 드려보겠습니다. 하나 더 될 것 같은데요. 예, 대웅입니다. 대웅, 예, 00, 예, 30, 예, 00, 예, 3090인데요. 대웅 같은 경우에, 예, 이 회사 참 재밌는 회사라고 했죠. 요번에 지금 내려가다가 하여튼 뭐 다시 올라는 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5,0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이거 일단은 타이밍은 어떻게 되게 잘 잡으셨네요. 잘 잡으셨는데 대웅 같은 경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걸로 보시기보다는 지금 요 가격. 요 가격 얼마인가요? 뭐 3만 원대죠. 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에서는 얘는 정리하는 쪽으로 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 봐요. 왜냐면 이거 물론 뭐 이렇게 해서 더 돌파될 수 있지 않느냐? 뭐 가능하죠. 뭐 불가능은 아니에요. 근데 돌파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회사의 매력이 그렇게까지 아주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절반만이라도
그럼 절반만이라도 그 가격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저녁 12시부터죠. 이제 예, 오늘 밤 12시부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 예, 모든 게 9시 이후로 틀려지고 여러 가지 틀려지니까 지금 600명이 넘어섰죠. 글쎄요. 뭐 싫든 좋든 간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 거는 거의 확실시 되니까 진짜 이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조심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자고요. 그래요. 여기까지 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